조희성 씨 이번 작품에서 김윤석 씨와 처음 호흡을 맞추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. 스포티비. 사실 선배님과 연기하면서 너무나 저는 편했죠. 왜냐면 다 모든 것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그리고 꽂히게 해주시니까 저는 그냥 리액션만 하면 되는 거였고 사실 연기라는 게 액션과 리액션이 함께 해야 더 풍부해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이 신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게 고민이 있을 때도 윤석 선배가 그렇게 딱 이끌어 주시면 저는 리액션만 하면 돼서 너무나 편한 현장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진짜 최고죠. 네. 네. 자, 이 허준호 씨 제가 듣기로 모로코의 바리스타로 활약하셨던 거 맞습니까? 조인성 씨가 지금도 선배님이 내려주셨던 커피가 생각난다. 제 옆방이셨거든요. 그래서 항상 커피 향이 진동을 했었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싶으면 옆집 가서 똑똑하면 바리스타님께서 예, 직접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그 커피가 얼마나 좋았으면 커피 광고를 하겠습니까? 조인성 씨가 예. 커피 네,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. 다소 이런 형식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빨리 적응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데 7월 28일에 개봉하니까요.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7월 28일이 참 운명 같아요. 제 생일이거든요. 그날 개봉을 하게 돼서 저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세요. 네,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고요. 네, 조만간 극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. 또 개봉 날이니까 또 아들이 나가 있을 거 아닙니까? 부모님 입장에선 좋을 수 있죠. 네, 좋아하실 거예요. 예, 예.